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별 효능 차이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모두 남아공발 변이에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남아공은 변이에 상대적으로 높은 효능을 보인 얀센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 주민들은 당장 맞기 어려운 백신보다 마스크가 더 급하다며 방역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인섭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5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사망자 절반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Regarding the current coronavirus situation in South Africa, the number of cases have declined a lot. However, the mutant virus is expanding and increasing in terms of victims. 결국 남아공은 대규모 국제 임상 시험에서 변이에 대해 57% 예방 효과를 보인 존슨 앤드 존슨의 자회사에서 개발한 얀센 백신을 도입했습니다. 당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지만 남아공 변이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얀센 백신을 선택한 겁니다. 접종 첫날 백신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 남아공 대통령이 직접 발을 걷어붙였습니다. I'm glad nothing had happened to them and it means that being vaccinated is a fairly straightforward process. Brings them in. I think we will be able to vaccinate up to the 40 million South Africans that we should. 당국은 얀센 백신이 다른 백신과 달리 유래 접종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며 처음 8만 회분을 받은 것에 이어 앞으로 5만 회분을 더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얀센 백신 생산이 충분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변이의 위협 속에서 백신밖에 기댈 곳이 없는 동포들은 언제쯤 접종이 가능할지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입니다. 일단 가능하면 저도 일단 접종을 맞고 싶고 여러 교민들한테도 일단 제가 이야기해서 맞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조차 지키기 어려워 당장 접종이 힘든 백신보다 이성용품이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The corona kuthi isikhethi bantu ismoshile cause akomisebenzi bihleli ngeke kwayimisebenzi yalanjwe izikolo ziphuwa indlela esifunda ngayo ayifani nesikolo siyacela bethu asina sanitizer asina zifonyo izifonyo ziyihwana asina zezinye zotshintsha sicela uncediswa siyacela ngele nkonzi Kenya virus로 백신 효과마저 제한적인 가운데 기본적 방역마저 부족한 남아공. 이런 남아공의 위기는 아프리카 주변 나라들뿐 아니라 전 세계의 코로나 종식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와이트앤 월드 한인섭입니다. 물 백신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러시아 백신이 최근 인기 상승 중입니다. 권위 있는 국제적 학술지에서 효능에 대한 발표가 있은 직후 해외에서도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정작 국내 접종률을 늘리기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러시아 백신 상황을 전명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 코비박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코비박에 앞서 스푸트니크 V와 에피박 코로나 백신을 자체 개발한 러시아는 세 가지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나라가 됐습니다. 세 백신 모두 임상시험 3상 전 1, 2상 뒤 승인이 이루어져 스푸트니크 V 경우 백신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의학학술지에서 스푸트니크 V의 효능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러시아 백신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중동과 동유럽, 남미 등에서는 스푸트니크 V 백신을 12억 회분 이상 주문했고 부정적이던 러시아 내 여론도 반전 기회를 맞았습니다. Знаете, на самом деле сначала было немножко скептическое отношение, но потом, заметив, какой фурор, наверное, произвела наша вакцина в западных СМИ. Но я на всякий случай для успокоения сделал эту прививку. Теперь да, наверное, чувствую себя более защищенным. 효능은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저도 차례가 온다면 맞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작 러시아의 백신 접종률은 100명당 3회 정도로 저조합니다.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곳곳에서 접종이 중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в короткий период времени
произвести там одной компанией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этой вакцины, которая требуется на вакцинацию огром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населения, конечно, невозможно. 여기에 접종에 대한 불안감도 낮은 접종률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백신의 효능이 입증됐더라도 안정성이 확보됐는가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Я аллергик и мне немного страшно делать прививку за последствия. Конечно, говорят, что для аллергиков она безопасна, но все-таки я хочу посмотреть на результаты, прежде чем делать. 세계적인 백신 부족과 변이 바이러스 위협 속에 러시아 정부는 스푸트니크 V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혼합해 접종하는 임상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백신 혼합 접종 역시 효능 못지않게 안전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 6개월간 진행될 이번 연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YTN 월드 전명수입니다. 최근 호주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오랜 국경 봉쇄로 코로나19 피해는 적었지만 경제적 타격이 컸던 호주는 올해 안에 전 국민과 거주 외국인에게까지 백신을 무료 공급하며 집단 면역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호주의 백신 접종 상황을 윤영철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호주의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는 의료진과 요양시설 종사자 등입니다. 이후 70대 이상 고령층과 호주 원주민, 경찰, 군인, 구조대원 순으로 접종이 확대됩니다. 화이자 백신으로 첫 접종을 시작한 호주는 3월 중순부터는 현지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을 접종할 방침입니다. The vaccine has met requirements for standards for safety, quality and efficacy and will be provided free to Australians and it means that Australia now has two safe and effective COVID-19 vaccines available. 효능 논란이 일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노년층 접종 허용과 더불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와 상담 후 맞을 것도 공고했습니다. 당연히 아직은 연구 결과가 짧기 때문에 생산 과정 짧기 때문에 많은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부 방침으로를 다 잘 짜라주신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를 올려 오는 10월 말까지 예방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방역 관리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경 봉쇄와 통행금지 등 강력한 수준의 제한 조치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동포들도 숨통이 트이길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그 국가 봉쇄 때문에 많은 기업, 기관들이 힘들어하고 회복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유연한 정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외국인 무료 백신 접종 방침이 알려지면서 구체적인 접종 계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 외국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백신 접종 계획이 나오진 않았지만 호주 정부가 호주에 체류 중인 또 일시 경유하는 그런 모든 외국인들에게도 무료로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한 것은 그 최대한 많은 수의 백신 접종을 통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집단 면역에 도달하겠다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코로나19에 잘 대응한 국가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는 호주. 변이 바이러스 등 여러 변수들이 있지만 봉쇄와 격리에 지친 시민들은 백신 접종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가 빨라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YTN 월드 윤영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양시설 입소자나 종사자, 의료진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 종류별 부작용은 없는지, 접종을 마치면 방역으로부터 자유로운 건지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앞서 접종을 마친 해외 의료진이 백신 상황과 함께 접종 경험담을 전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접종 같은 경우는 그 접종 부위에 경미한 통증이 있는 정도. 2차 접종은 1차 접종과는 조금 달랐어요. 접종을 한 이후에 전신 반응, 그러니까 근육통이나 두통이 조금 있었고. Je suis allée et ils ont organisé ça. Il y a des infirmières, il y a des médecins et c'était extrêmement facile. 감기 예방 주사도 맞아보고 세번의 아마렐라 예방주사도 맞아봤는데 이번이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맞고 난 뒤에 한 이틀 동안 관절이 아프다는 걸 느꼈어요.
코로나19 백신 차량 힘차게 출발! 100일 안에 1억 회분 접종을 달성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도하에 미국은 접종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역이 속출하는 상황. 2월부터 시작을 해서 1,500명 정도 가량 지금 접종을 하고 있고 지금 백신 물량이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안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은 더 하기는 했지만 아직 조금 따라가는 데는 속도가 붙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백신 불신이 만연했던 프랑스에선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접종률이 소폭 상승했지만 전 국민을 위한 백신 수급이 문제입니다. Il y a une défiance, elle a été exprimée à partir du moment où elle est exprimée, et ben la tension redescend et les gens sont finalement demandeurs de vaccination. L'idée c'est que on n'a pas de vaccin pour tout le monde. Donc il faut réfléchir comment on utilise au mieux le vaccin. 1월부터 시노백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시작한 브라질의 접종률은 3%대. 세 나라 가운데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브라질에 접종한 그 사람들 숫자는 한 500만 명이 되는데 전체 그 숫자로 따지자면은 한 3% 정도. 촌에서는 아직도 이 백신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는데 코로나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은 백신 접종 뒤에도 마스크를 벗는 건 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말하자면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는 이제 뭐 마스크 쓰기라든가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 같은 그런 지침에 대해서는 꼭 신경을 쓰고 준수를 해주셨으면 하는. 감기 백신처럼 매년 제가 봐서는 매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Que petit à petit on va avoir un vaccin qui va évoluer probablement puisque ce virus il a tendance quand même beaucoup à changer avec le temps.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낸다 해도 변이 바이러스는 여전히 위협적인 요소인 만큼 마스크를 벗어도 안전한 세상은 생각만큼 빨리 오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월부터 입국자에 대한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음성 확인서나 코로나19 회복 증명서가 없으면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미국으로 향한 이스라엘의 명형주 리포터가 입국부터 격리 과정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지난 1월 26일부터 국제선 여객기 운항을 금지하는 등 3차 봉쇄령을 내린 이스라엘. 재출국일은 23일이라 봉쇄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에서 출국하려면 72시간 전 코로나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출국에 필요한 코로나 테스트는 공항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테라비브로 가고 있습니다. 검사 비용은 $15, 우리 돈 16,000원 정도로 결과는 하루도 안 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음성 결과지와 함께 이스라엘 보건부가 요청한 건강 문진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만 비로소 출국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보건부에서 제가 오늘 날아가도 된다라고 허가서가 나왔습니다. 출국을 위해 도착한 테라비브 벤구리온 공항. 코로나19 이후에는 출입국을 허가받은 사람만 공항 출입이 가능하다 보니 인적은 찾아볼 수가 없고 문 닫은 상점들로 적막감만 감돕니다. 원래 공항의 꽃은 이렇게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갈 수 있는 듀티프리 숍인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듀티프리 숍과 모든 가게들은 지금 완전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11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경유지인 미국 뉴어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곳곳에는 거리 두기 스티커들이 붙어 있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안내하는 방송이 연신 나옵니다. 트랜짓 카운터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아서 저희가 체크된 짐을 다 들고 또 다른 터미널로 가가지고 짐을 붙여야 되네요. 짐까지 신경 쓰려니 몹시 피곤한 환승이었지만 최종 목적지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 초까지 미국행 국제선 탑승객에게
여행 전후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고만 해왔는데요. 입국 방역을 강화하면서 72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방역 권고에 따라 열흘 동안의 자가격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미주리와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는 입국 시 자가격리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역시 자가격리가 권고 조치인 만큼 별다른 감시나 통제는 없습니다.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거나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도 없었고요. 저는 친척들이 전해주는 음식과 용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이스라엘로 귀국할 예정인데요. 제가 돌아갈 즈음엔 봉쇄령도 풀리고 집단 면역도 건강히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월드 명영주입니다. 미국에 몰아쳤던 기록적인 이상한파로 피해 상황이 여전합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텍사스에선 대규모 정전 사태에 수도관 동파 등으로 주민들의 고충이 큰 상황인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길수 리포터가 현지 상황 전해드립니다. 동파된 수도관에서 흘러나온 물로 바닥이 흥건합니다. 열심히 물을 퍼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달라스에서 보석 가게를 운영하는 그레이스 손 씨는 30년 만에 몰아친 한파로 수도관 동파 피해를 봤습니다. 발렌타인스데이가 1년 중에서 제일 바쁜 성수기인데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리테일 업자들도 아마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그 여파가 길게 갈 것 같아요. 70만 불 이상 정도 금전적인 손실이 있었어요. 이상 한파가 강타한 텍사스에서는 수도관 동파 등으로 주민 절반 정도인 1,400만여 명에게 식수 공급이 중단됐고 일부 지역에선 나흘 넘게 정전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36시간 정도 전기가 끊어지면서 집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친구 집이나 이렇게 피신을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음식도 해 먹을 수도 없고 또 주변의 식당들도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어서 바이든 정부는 피해가 심각한 텍사스주를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이재민의 임시 거처 마련과 주택 수리비용 보전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상 한파로 도시가 마비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나 백신 정책에도 차질이 생긴 겁니다. 택배 업체들이 얼어붙은 지역에 한동안 배송을 중단하면서 백신 수급에도 어려움이 생겼고 대규모 정전에 텍사스주의 백신 접종센터 2천여 곳의 접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일선 의료진들은 코로나 검사부터 백신 접종까지 감염병 대응에 나서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테스트를 포함해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클리닉 자체에서 시행은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측에서 그걸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페덱스라든가 어떤 통신수단이 다 끊겼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했어요. 1일 신규 확진자가 백신 접종과 함께 감소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선 미국. 변이 바이러스와도 힘겨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방역 당국은 이상 한파로부터 백신 접종 차질을 막아야 하는 숙제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YTN 월 김길수입니다. 직접 만나고 서울시내 한 대학 인근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스위스 주리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